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들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2024 안성시 공동체 한마당으로 떠나보시죠. 밝게 빛나는 소소한 밤, 나눔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2024 빈체로 음악회로 떠나보시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 양성의 현장. 1일 대학생이 된 한담이 리포터와 함께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반도체 특화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리 보아도 안성맞춤, 저리 보아도 안성맞춤,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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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맞춤이로구나. 얼쑤 이내 한몸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무슨 잔치인고 하니 이 가슴파 따뜻한 사람들이 다 모였군. 그려 이 안성시에서 펼쳐지는 이 잔치 얼마나 재밌는지 궁금하지 않소? 풍악을 울리시오. 얼쑤 깊어가는 가을, 따스한 햇살 아래 시민들의 열정으로 물들어가는 현장. 2024 안성시 공동체 한마당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마을 잔치의 흥을 끌어올리는 것 역시 우리의 풍물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공동체 한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이 분들은 누구실까요? 도대체가 이 흥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만. 아이씨구나 좋구나. 안녕하세요. 여기는 네, 또 어떠한 공동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네. 아롱계 이야기란 시민 동아리인데요. 네. 아롱계랑 옛날 안성에 네. 바닷물이 안성촌 여기까지 들어왔었어요. 우와. 이 바닷물이 민물하고 만나서 안개가 껴가지고 여기가 네? 아롱아롱 보였대요. 아롱아롱. 그래서 네. 아롱계 풍물단. 이 일대가 전부 아롱계 마을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네. 공동체 한마당을 위해서 네. 공연 연습을 얼마나 하셨나요? 1년 동안 했습니다. 우와. 오늘을 위해서 1년 동안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자, 참여하는 소감 제가 네. 우리 여기 회장님한테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실력이 없었던 멤버인데 네. 어떻게 이 시민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문화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엄청 그 바쁜 연예인이 됐거든요. 이야! 2024년도에는 가장 잊을 수 없는 해인 것 같아요. 같이 또 같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2024 안성시 공동체 한마당. 올해는 좀 특별하다고요? 과거에는 각자 따로 떨어져서 활동했다고 한다면 네. 오늘은 한 자리에 모여서 와. 우리 지역에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네. 한번 확인도 해보고 또 서로 교류하는 자리 네. 그리고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면서 네. 지역의 에너지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우리 안성 사회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한마당이 펼쳐지는 광장에서는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시민 동아리들의 신나는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고요. 또 행사장 곳곳에는 다양한 부스가 열렸는데요. 공동체 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활동 결과물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입니다. 안성의 미녀분들이 여기 다 모여서요. 여기는 그러면은 뭐 어떠한 거를 하는 공동체인가요? 아, 저희는 안성에 큰 유명한 봉사단체 임원들이 모여서 틈새 봉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 친환경 요리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한테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반찬 봉사도 하는 곳입니다. 언제 가장 보람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반찬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요. 막 이럴 때 너무 좋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와인인가? 네, 커피인가? 저희 뭐예요? 병쇼라고 해서요. 저희 지금 안성에 거봉이 유명하거든요. 배하고 거봉주를 만들어서 그거하고 배를 넣어서 저희가 뱅쇼를 만들어봤습니다. 와 진짜 진하다. 엄청 진하시죠? 이 안성의 거봉의 이 포도 향과 이 깊은 달콤한 배 향과 와 올해 감기는 뚝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이자 다 함께 즐기는 축제. 직접 체험하면서 공동체를 알아가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집에서는 마늘도 안 빻으면서 여기서 지금 뭘 빻고 계세요? 맛있는 땅콩을 빻고 있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지금 어떠한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지금 아 땅콩 어? 뭐냐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그냥 땅콩 버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공동체 한마당이잖아요. 네네. 마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네, 제 동아리. 예예. 그,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좋고요. 예. 같이 이제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 함께 같이 그리고 안성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네.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뽐내고 싶은 게 많겠어요. 시민 동아리들의 작품도 전시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공동체죠? 네, 저희는 미술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네. 미술 공동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네.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림에 가까이 네. 접하기 위해서 전묘화로 시작을 합니다. 이야, 전시된 작품들이요. 진짜 점에 콕콕콕콕 다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인물화가 완성이 됐어요. 네. 우와, 이거 봐요. 바람과 함께 진짜? 사라지다. 진짜. 이게 제일 보였어요. 대박. 주로 네. 어떤 분들이 활동하는 공동체예요? 엄마들이 활동을 하죠. 주부들이. 미술을 하고 싶었던 꿈을 가진 분들이 이제 다시 그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하게 돼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공동체 활동 하시면서 어떤 네. 점을 가장 좋아하시던가요? 꿈을 이뤘다는 거. 오, 나의 작품이 탄생됐다. 뭐 이런 그쵸? 거. 와, 여기는요. 그 어떠한 공동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한땀이라는 동아리는 엄마들이 모여서 책을 선정을 하고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대본도 직접 각색을 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직접 만든 인형으로 아이들에게 네. 공연을 해주는 그런 시민 동아리입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저희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또 주고 아이들이 또 바느질에 대해서 호감도 가질 수 있게끔 네.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을 해서 인형극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키링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체에 관심은 있는데 아직 망설이고 계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으니까요. 똑똑! 편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보는 거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되는 공동체. 가치의 가치를 알아가는 축제 현장입니다. 이야,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화 공연을 하는 공동체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이 상품들과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까지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공동체 현장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공동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올 한 해 활동이 돋보였던 공동체들의 성과 발표회도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발표 시작 전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중얼중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네? 그 성과 발표를 해야 돼가지고 네. 그 동아리에 대해서 쓴 거를 보고 있었어요. 성과 발표! 우와! 어떠한 공동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무지개 코딱지는 네. 그 안성에 있는 그 공동육아 동아리예요. 우와. 책과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네. 공동육아 동아리예요. 공동육아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좋았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추억들 있을까요? 확실히 같이 모여있으면 제 아이를 안 혼내게 돼요. 다른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거를 보면서 반성하게 되고 혼내지 않게 되고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없거든요, 이 시골에는. 근데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 공동육아 기획소득 지원 사업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공동육아 기획소득,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1년 동안은 그냥 봉사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기회소득을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에 그 제가 노력하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네. 또 반찬값에 도움이 되기도 대박, 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마을마다 육아 공동체를 응원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 모임, 단체 등 돌봄 공간이 확보된 5인 이상의 공동체 돌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활동에 동기부여가 되어줄 아동돌봄 기회소득! 꼭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오늘 성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힘내시라고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오늘 이 자리에서 2024년 1년의 활동, 여러분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소중한 추억과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한 공동체들의 성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지개 코딱지 이윤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로고는 저희 아이들이 직접 무지개를 그려서 만들어준 거고요. 저희는 무지개빛 꿈을 갖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것 역시 아이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해준 것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함께 웃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육아 공동체 무지개 코딱지 아이들은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공동육아 공동체의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그 어떤 공동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네. 공동육아 동아리로 이름은 어울드림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꿈을 네. 찾아가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네. 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럼요. 일단은 내 아이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조금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뭔가 배려하고 내 것이지만은 내 것을 나누고 이러면서 좀 성장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컸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네요. 네,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소감문을 네. 마지막에 작성했었는데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올곧은 아이로 성장했다고 표현을 해준 거에 대해 제가 이제 감명을 이제 받았거든요. 어떻게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공동체 성과 발표회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 시끌시끌한 곳이 있더라고요. 아동 돌봄 공동체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오늘 공연을 준비했다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무대 위에 올라갈 거예요. 공연하기 바로 직전인데 기분이 어때요? 떨려요. 긴장해요. 긴장됐어요? 전혀 그렇게 안 떨려요.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보여요. 속으로 긴장하고 있어요. 총 몇 곡이에요? 세 곡이요. 우와 대단한데요. 그다음에 앵콜 안 불러주면 두 곡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누나가 밑에서 앵콜! 앵콜!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세 곡 다 해주세요. 노래가 있다면 춤도 빠질 수 없죠. 오늘 무대에서 댄스 공연을 펼친다는데요. 오늘 공연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한 1, 2주? 1, 2주 만에 이게 공연? 진짜? 네. 아니 이거 신동들 아니에요? 1, 2주 만에 어떻게 공연이 가능할까요? 그 센터에 댄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네. 연습을 하고 선생님이 가신 이후에도 저희끼리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나야, 댄스 신동. 아동 돌봄 공동체 둘이나이 꿈터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이들의 신나는 댄스 공연 잠깐 즐겨볼까요? 드디어 우리 병아리들의 무대인데요. 준비한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니 많이 긴장한 것 같죠. 그래도 어른들 눈엔 뭘 해도 귀엽기만 합니다. 같이 또 같이 2024 안성시 공동체 한마당의 슬로건처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동체들의 축제 2024 안성시 공동체 한마당 어떠셨나요? 저희 주변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많다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들의 활동을 열심히 응원할게요!